안녕하십니까. 촬영하려고 하니까 비가 기쳤네요. 역시나 운이 좋은 차파수 홍겸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 소개해드리려는데 이 차량 어제도 리뷰했잖아. CLS 아는군요. 예, 스포츠 세단의 정석 CLS 450입니다. 오늘도 CLS 450입니다. 어제도 우리 화이트였잖아. 맞아. 오늘도 화이트입니다. 너무 재미없잖아 이러면. 그리고 너무 많이 했고 전면부부터 보기 좀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부터 볼까? OPD가 정해봐봐. 실내. 오케이, 실내 좋다. 맨날 운전석에서 리뷰했잖아. 조수석 리뷰 한번 가자. 조수석 리뷰. 실내 뭐야? 브라운이야? 브라운입니다. 예. 어제는 레드, 오늘은 브라운. 아, 근데 이게 설명드리려니까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운전석으로 갈게요. 실내 와봤습니다. 아, 역시나 일단 바로 눈에 뭔지 알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지. 요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레드 시트였잖아. 맞아. 레드 시트는 여기 블랙에 레드였는데 브라운은 일체감 있게 쫙 스포츠야. 이것도 스포츠 그 뭐지? 시트. 버킷 시트야. 요런 느낌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체감 있는 브라운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핸들 보게 되면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잖아. 맞아. 이상하게 레드는 AMG 스티어링 휠인데 나머지 색상들은 전부 다 가을 핸들이에요. 어때? 냉정히 말해줘, PD. AMG가 훨씬 낫지. AMG가 솔직히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스포츠 쿠페잖아. 그렇지. 스포츠면 그냥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인데 아쉽긴 하네요. 자, 이런 우드 트림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네. 우드 트림, 이 클래스에서 들어가는 화산 그레이 톤의 요 우드 트림이 CLS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S클래스보다 낫다 라고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시동 한번 키면 끝나. 이건 실내는 밤에 여성분 태우고 너무 목을 많이 썼나? 자, 앰비언트 어때? 송풍구에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밤에 그냥 바로 여성분 딱 하지. 바로 어머 이거 오빠 뭐야? 요런 느낌입니다. 진짜 그 정도로 상당히 멋있다. 그리고 부메스트 오디오도 얼마나 깔끔해. 원래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탁 크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앤 열선 시트 둘 다 낄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열선 시트가 이겨. 따뜻한 바람? 열선 시트만 작동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거 막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있잖아. 이게 아니라 세 번째서 한번 꾹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OPD 이거 신기했잖아. 이거는 조절하는 게 없네. 이쪽에 조수석이 조절하는 게 없네.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신기하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긴 합니다. 아니야 어제 CLS 아니었어. 뭔데? E클래스. 이클래스에 있었던 거고 여기는 조금 없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이클래스에 있는 게 CLS 없다니 또 화가 나네요 갑자기. 자, 요런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롬 아주 멋있잖아. 아주 멋있는데 요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이것도 이거 알지? 문 닭. 이것도 블랙이 아니라 크롬이었어. 근데 왜? 몰라. 이것도 이번 세대부터 바뀐 거 같아. 21년식에는 이게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22년식에는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요거 애프터마켓에서 쉬워 이거 가는 거 5,000원도 안 해. 크롬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딱 실에 타면 이 차를 튜닝 했다 안 했다 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부분. 여기에 부메스터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스티커 붙이시게도 많거든.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스포츠 페달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라이트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편하고 기어 노브가 벤츠는 거의 다 여기 있잖아. AMG 빼고는. 근데 이게 운전하는 맛은 안 나. 패들 시프트가 물론 있지만 패들 시프트도 엄청 작아. 요만해. 근데 이제 아반떼나 국산차는 튜닝하시는 거 보잖아. 그러면 이만하거든. 진짜로.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고급짐을 강요하는, 중요시하는 벤츠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차 키도, 키링도 딱 달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벤츠 요 키 모양 있는 거 있지, 오피니. 이거 말했지, 내가 시동 안 걸릴 때 키 여기 넣고 누르면 시동 걸린다. 그랬더니 방전됐을 때 그런 기능이고. 자, 여기 화면 모양도 하나 있어요. 화면 모양은 뭐냐면 여기다가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꽂아도 미러링인 거야. 그냥 내 휴대폰에 보는 거를 여기 볼 수 있는 그런 미러링 기능이고요. 여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IWC 빠졌잖아. 빠진 지가 언제지? 롤렉스 이런 거 안 되겠나? 안 돼. 그러면은 차량가가 한 5천 이상 뛸 것 같아. 그 정도는 돼야지. 롤렉스 서브마리너로 하나 박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있어요. 이 터치가 빠르게 되냐. 아까 우리 S클래스 좀 반응 느렸잖아. 맞아. 한번 볼게.
봐봐, 좀 버벅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근데 내가 너무 휴대폰을 막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아이폰 같은 그런 느낌. 삼성도 좀 버벅이거든. 내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서. 네, 어, 빠른데? 뭐 이런 누르는 건 빠르지. 그리고 EQ 부스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시 굼뜨는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솔린인데? AMG잖아. AMG지, 라인이지. AMG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또 냉간시 그런 소음일 겁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시끄러운 건 아니야. 우리 문 열고 있잖아 지금. 근데 또 이중접합 요리인데? 여기 내 쪽에서 문 열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뭐 달릴 때 이중접합 요리니까 좀 소리는 좀 덜할 것 같아. 고속도로에서도 풍절음 같은 게. 그리고 이거 내려서 한번 보게 되면, 아니다, 내려서 보지 말고 좀 이따 보자 이거는. 내려서 자, 2열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후방 카메라를 안 달았어 아직. 아, 후방 카메라 안 달아서 이렇게 제가 놔뒀습니다. 포존 에어컨은 없네요. 여기 공조기만 2열에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 확실히 브라운이 일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플라스틱이야, 가죽 아니야. 그래도 색감이 괜찮다. 그래도 잘 해놓은 것 같아. 제일 2열에서 막 사람 2열 태우잖아. 제일 짜증나게 뭔지 알아? 나 베이지 시트잖아, 알잖아. 아, 여기다가 발 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다른 사람 차 타면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진짜 정말 오피디 너 특히 너 타지만 그쵸. 자, 2열에서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냐면 부메스트 오디오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벤츠 예술이야. 괜찮아. 여기 불 딱 켜는 거, 야, 은은하다. 그냥 뭐랄까, 그냥 분위기 잡을 수 있는 그런 무드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독서 등이거든 사실. 사실 뭐 여기 앉아서 독서를 어떻게 하나. 그렇지. 독서 못하죠. 왜냐,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공간감 보이지 지금? 보이지? 되어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차 탈 때도 내릴 때도 조심해야 돼요. 머리 박습니다. 헤드룸은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공간감도 부족해. 넓지 않아. 조금 지금 사선으로 앉아있잖아, 이렇게 팔 걸치고. 이런 자세를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쩍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쩍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컵홀더 튼튼할 것 같진 않아. 한번 막박 주면 부러질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뭔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나파 가죽이 아닌 일반 가죽이라서 재질이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예, 별로예요 진짜. 나파 가죽 아니다가 이거 CLS 보니까 다르다. 우리 아까 S350D 리뷰어 갔잖아. 맞아. 똑같은 일반 가죽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좀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근데 시트가 브라운이면 벨트도 브라운으로 해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1억 넘는 차, 또 말씀드리지만 제네시스 6천만 원대만 가더라도 알칸타라인데, 요거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 알칸타라 쉽게 더러워지잖아. 오염이 되잖아. 근데 요런 거는 뭐 오염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내려서 저거 총평 아니지, 외관도 한번 봐야지. 봐봐, 엄청 힘들게 내리잖아. 와, 피 쏠렸어요 지금 방금. 자, 이중접합률이에요. 그래서 풍절음이 조금 덜할 겁니다. 사실 이 차 타고 고속도로나 뭐 주행을 해보진 않아서 풍절음이 심한지는 잘 모릅니다. 예.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휠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휠 너무 이쁜 것 같아. 아까 S350D보다 훨씬 이게 이쁘다. 맞아. 아마 따로 사면 한 500 정도 하지 않을까, 타이어 포함해서. 정말 비싼 휠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작잖아. 스포츠 쿠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상당히 멋있고, 지금 휠 타이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20인치 휠이네요. 아니, S350D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거 휠이? S350D가 19인치잖아. 정말 멋있다. 튼튼합니다. 훔쳐갈 수 없어요. 예. 자, 후면 보시게 되면 고정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 포매틱 상시 4륜 구동입니다. S350도 후륜 구동인데. 인정. 자, 배기는 역시나 가솔린은 다 들어가 있어요. 찐배기입니다, 찐배기. 트렁크 보시게 되면 지금 요 그릴, 원래 이게 스타 그릴이야. 그러니까 스타가 뭐야, 별이잖아. 별 모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또한 세로 그릴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뭐 CLS나 GL이나 GLS 전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GLC까지. 이럴 거면 그냥 세로 그릴 해주시면 안 돼요, 벤츠에서? 자, 안쪽 보시게 되면 벤츠 용품들. 솔직히 궁금하잖아, 이거 조금. 한 번도 벤츠 수건이네요. 예. 벤츠 타월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뭔가 머그컵 같은 느낌인데? 역시 벤츠 머그컵 들어가 있네요.
좀 안 크다 이거. 아, 투명 글라스로 딱 들어갔으면 굉장히 고급졌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왜 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기본용품으로 딜러사마다 용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야 아마. 여기는 그냥 목베개예요. 그냥 목쿠션.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단우산 들어가 있고, 요게 또 뭐냐, 텀블러. 맞는 것 같아. 텀블러. 요건 좀 괜찮다. 여기 이제 스타벅스 박으면 이제 더 비싼 거야 진짜로. 자, 요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그물망, 트렁크에 이렇게 그물망 치는 거야.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무섭습니다 이제는. 자, 오늘 조금 뭐 다르게 진행을 했잖아. 전면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전면부는 자 여기 봐봐. 그냥 파워돔이야. 스포츠니까 나 잘 달린다, 바람의 저항을 딱 이제 맞지 않고 잘 달린다, 세로그리를 확실히 하니까 너무 이쁘잖아. 세로그리 무조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더라도 무조건 이건 한다. 원래 사람도 봐봐, 전면이 이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야지. 뒤태가 이뻐서 뭐해. 일단 앞태가 이뻐야지 뒤를 보는 거야. 인정? 인정.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상어 딱 들어갔죠. 진짜 딱 보면 조스 같잖아.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 비 올 때 이제 라이트 켜고 가잖아. 그럼 상어가 움직이는 거야 수족관에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벤츠의 고질병이 있어. 이거는 A클래스부터 뭐 마이바가 다 똑같아. 비 올 때 와이퍼를 키면 끼리륵 끼리륵 고무 소리 엄청나. 그러니까 새 걸로 또 바꿔도 또 납니다. 왜냐? 못 고쳐요 얘네. 무조건 못 고쳐. 그래서 요 유막 제거를 그냥 한 번 더 받으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러잖아. 내가 새 차를 사는데 이게 소리가 계속 난다고? 꺼는데도 소리가 또 난다고? 근데 벤츠에서도 어쩔 수 없대. 그건 고질병입니다. 와이퍼는 뭐가 제일 좋다? 국산 차가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LS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좀 많이 기다리셨어. 얼마나? 한 달 반 정도 기다리셨어. 아, 왜냐면 처음에 베이지 시트 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레드 시트 어제 찍은 거 원래 그거 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브라운으로. 근데 지금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베이지보다 브라운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브라운 정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또벤 아시잖아요. 홍또벤 CLS 450 준비한 물량이 확실히 있습니다. 7월 즉시 출고거든 한 CLS 450 물량. 화이트에 베이지, 화이트에 브라운, 그리고 화이트에 블랙, 블랙에 베이지, 이렇게 총 암내대 준비했습니다. 7월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이에요. 8월 넘어가시면 이 물량들은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내가 CLS 450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보이시는 이 사람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난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CLS 450 원하시면 홍또벤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가야지. 인천 피스 9월동 앤 데마도